오늘은 동물병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컨텐츠. 수아, 그지? 그리고 저기 누구야? 황 원장님 댁 정우, 서연이, 그리고 이태원 원장 내 저기 누구야? 소율이. 이렇게 해서 디즈니랜드를 놀러 가요. 그래서 가는 겸 이제 홍콩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홍콩의 역사에 대해서 퀴즈를 풀고, 홍콩의 역사에 대한 퀴즈를 잘 풀면 이제 수아 엄마가 선물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우, 좋아. 이런 거 좋아. 잘했어, 수아야. 자, 수아 잘 들어. 너잘 들어. 너도 풀어야 돼. 자, 수아, 홍콩은 원래는 중국 땅이었어. 원래는 중국 땅인데, 근데 영국이 전쟁으로 중국한테 뺏은 거야. 그리고 100년 동안 영국이 식민지로 있었어. 그때 영국이 막 발전을 시킨 거야. 우리나라는 일본의 30몇 년간 식민지였지, 그지? 그 홍콩은 원래는 중국 거였는데, 그 100년간 영국의 식민지였던 거야. 그러면서 영국이, 그때만 홍콩이 발전했어. 그리고 잠깐 홍콩도 일본이 잠깐 점령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기간은 짧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지면서 1950년대부터 그 홍콩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어. 제조업, 뭐 만드는 거, 무역, 그 위치가 좋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내다 팔고, 그리고 금융업, 이렇게 뭐 주가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부자 도시가 됐어. 이제 원래 주인이 중국에게 돌려주기로 100년 전에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100년이 지나면서 원래 주인이었던 중국에게 이제 영국이 홍콩을 돌려준 거야. 그게 언제였냐면 1997년이었어. 그때가 아빠는 넌 태어나기 전이었고, 아빠 너가 태어나기 20년 전이고, 그거는 아빠가 그때 중학생이었어. 100년간 영국이 홍콩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가 식민지처럼 하고 있다가, 그 사이 엄청나게 발전시킨 다음에 100년 뒤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 그래서 100년 후에 이제 홍콩을 중국으로 이제 반환 돌려준 거야. 100년이니까 365일이 100번 지나야지. 그래서 돌려줬던 게 1997년도인 거야. 그래서 돌려줬어. 그런 이제 엄마 아빠가 너희 나이 때는, 요새는 외국 사람, 너 아까 아파트 노래 불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노래를, 아, 그 무슨 노래인지 알고 있잖아. 아, 아파트 그거 대충 알고 있잖아. 그거 요새는 그런 우리나라가 만든 영화, 음악 같은 걸전 세계 사람들이 듣잖아. 예전엔 안 그랬거든. 예전엔 어떻게 했냐면 홍콩이 예전엔 중심이었어. 예전에는 홍콩 영화 보고 홍콩 노래 듣고 홍콩 따라하고 이런 게 유행이었어. 엄마 어렸을 때는. 그만큼 홍콩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런 중심지였어, 아시아에. 어디가? 그래서 아무튼 그랬다는 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이제 반환되면서부터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세상에는 이두 가지가 있어. 민주주의. 우리나라 막 엄마 아빠랑 가서 투표한 거 있지. 이런 거 민주주의라고 불러. 우리나라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있고, 민주주의랑 반대되는 전체주의라는 게 있어. 그 뭐냐면 전체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자유롭게 해도 되잖아. 수아 놀이터 가고 싶으면 놀이터 가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할말 있으면 다 하고, 뭐 하잖아. 그지? 법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근데 그건 이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전체주의인 나라들이 있어. 전체주의인 나라들은 어디냐면, 이제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 그건 뭐, 홍콩, 그렇지. 홍콩도 이제는 중국의 일부니까 전체주의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생겼어. 왜냐하면, 전체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막 개인이 뭘 하는 거를 막 간섭해. 뭐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네가 뭔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민주주의고, 그 전체주의는, 그런 중국 같은 나라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이거 하지 마. 막 경찰이 와서 금지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지. 왜냐면 민주주의에서 자유롭게 살던 홍콩 사람들이 갑자기 중국의 어떤 통치를 받으면서 전체주의를 만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산혁명이라는 게 이루어졌어. 우산혁명은 뭐냐면은, 홍콩이 지도자를 뽑는데 중국이 너무 간섭을 하는 거야. 물론 중국 땅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조금 자유로운, 좀 특별한 곳이거든. 근데 홍콩의 지도자를 뽑는데 중국이 너무 간섭을 하니까 홍콩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저기 민주주의의 침범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켰어.
왜 우산혁명이냐면,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막 중국 경찰들이 너네 막 데모하지 마, 집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최루탄이라는 걸 썼어. 최루탄이 뭐냐면 약간 독가스 같은 거야. 죽을 정도는 아닌데 되게 심각한 독가스. 막 그거 하면은 기침 엄청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으려고 홍콩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나와서 우산을 피고 막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는 지도자를 알아서 뽑을 거다, 막 이런 걸 했어. 아빠는 그럼 32세였어. 아빠는 그때 32세였지, 그치? 그때 했던 게 이제 우산혁명인 거야. 그래서 홍콩이 최근에 그런 막 갈등이 많아. 그래서 자유롭게 살던 홍콩 사람들이 중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 곧 끝나. 이런 문제점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뭐 범죄인 송환, 뭐냐면은 예전에는 홍콩에서 잘못하면 홍콩에서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중국 사람들이 홍콩이 뭐 잘못하면은 뭐 중국으로 막 데리고, 아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중국으로 막 데리고 가가지고 벌을 너무 엄하게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 그래서 홍콩은 점점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곳으로 변하고 있어.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굉장히 멋있고 무역 있고 특색 있는 도시였는데, 아 잠깐만 기다려. 알았어. 이제 끝났어. 1분만 기다리면 돼. 그래서 홍콩은 그런 역사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런 특징이 있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뭐 놀러 가긴 하지만 예전보다 그 홍콩만의 특색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자, 들었지?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시험, 이거에서 시험 볼 거니까. 알았지? 됐어. 끝. 자, 그래서 자 이제 정우, 서현이, 소율이 그리고 수아 잘 들었죠? 이거 자 요거 아니 배고픈 거니 밥 먹을 거고. 자 이제 요거 잘 듣고 대충 이렇게 공부했다가 이따가 만나서 우리 퀴즈 할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풀면 선물이 나갈 거니까 이거 여러 번 들어봐요. 알았죠? 디즈니랜드에서 만나요.